이제 조금만 버티면 퇴근이에요. 오늘은 불금. 오, 예. 일주일이 천년만년 같았어요.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하얗게 불태울 거예요.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밀려와요. 이런 젠장, 고혈압 과장이에요. 목소리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와요. 곧 있으면 퇴근인데 일을 마구마구 떠넘겨요. 약은 확정이에요. 불금은 망했어요. 고혈압 과장은 마치 슈베리아에서 귤을 까먹을 호랑말코 같아요. 이 나쁜 고혈압 과장, 스트레스로 폭발할 것 같아요. 앗, 어쩌죠? 셋 중 한 명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대요. 억울해요. 이렇게 살 순 없어요. 스트레스로 늙어가는 내 피부에 선물을 하기로 해요. 아, 향기로워라. 이 향기로운 아가들을 모두 데려가기로 해요. 여기저기서 아가들이 나를 데려가라고 아우성이에요. 여자라서 행복해요. 이 아가들과 함께라면 이제 스트레스는 빠이빠이예요. 스트레스에는 먹는 것만한 게 없어요. 삼둥이도 울고 갈 먹방 스킬을 시전해보아요.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니까요. 오 마이 갓. 큰일 났어요. 부작용이에요. 체급이 달라졌어요. 카드값은 연체래요. 월급이 눈 깜짝할 새 로그아웃 되었어요. 멘붕이에요. 쓰린 마음을 한 잔술로 달래보아요. 캬, 역시 술만한 게 없어요. 술이 들어가요. 쭉쭉쭉쭉쭉쭉쭉쭉. 술이 달아요. 오늘 밤은 취할 거예요. 이런 젠장, 필름이 끊기고 말았어요. 피라니아 떼들이 몰려왔어요.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모양이에요. 이런 우라질레이션, SNS에 올라가 내 인생 종치게 생겼어요. 엄마! 언빌리버블, 꿈이었어요. 스트레스 풀려다 인생 종칠 뻔했어요. 고혈압 과장에게 또 미운 털이 박혔어요.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이에요. 이놈의 스트레스 개나 줘버리고 싶어요. 갑자기 한 통의 카톡이 날라와요. 이건 뭐지? 머드에 빠지고 뒹굴고 즐기고 모두가 즐거워 보여요. 이곳에 가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어요. 와우, 정말 환상적이에요. 벌써부터 2016년 7월이 기다려져요. 단 10일밖에 열리지 않는데요. 우리 모두 6회 상쾌 통쾌한 오령머드 축제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.